침대 위, 팔과 머리를 늘어뜨린 채 잠에 든 여인.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그 위로는 놀랍게도 괴물이 올라타 있습니다. 그의 위에 웅크리고 앉은 괴물은 고개를 돌려 정면을 쳐다보고 있죠. 붉은 커튼 사이로는 검은 말이 고개를 내밀고 있습니다. 희번뜩한 눈을 한 채로 말이죠. 기괴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이 그림. 오늘 소개해드릴 명화는 필리프 셸리의 악몽입니다. 1781년 영국 왕립미술원 전시회. 이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이는데요. 악몽을 꾸는 상황을 기괴하게 표현한 이 그림은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이 그림의 독특한 구도는 이후 많은 곳에서 오마주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의 작가 메리 셸리는 이 그림을 모티브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이 영화화되면서 이 구도는 상징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처럼 푸셸리의 이 그림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이 그림이 충격적이었던 건 단지 악몽을 그렸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꿈을 그려낸 방식이 있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꿈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은 꿈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꿈이 신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했죠. 꿈에 나타나는 모습은 신의 예언 또는 신의 경고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담은 그림들은 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었죠. 또한 악몽은 대체로 무시무시한 지옥의 풍경을 묘사한 작품이 많았는데요. 이를 통해 현실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라는 도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주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푸실리는 달랐습니다. 푸실리의 꿈은 어떠한 종교적 요소도 도덕적인 목적도 존재하지 않죠. 이는 당시 무척 이례적인 것이었는데요. 재밌는 건 이 그림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겁니다. 푸실리는 악몽 이후에도 비슷한 연작을 그려냈고 곧 판화로 인쇄돼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성경 속 내용도 아니고 교훈적이지도 않은 이 기괴한 꿈 그림이 어째서 당시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던 걸까요? 이는 그림을 면밀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속 여인 위에 올라탄 괴물, 뾰족한 귀, 뭉툭한 코, 그리고 부릅뜬 눈이 들어오는데요.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악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악마의 이름은 마라이며 악몽을 뜻하는 단어 나이트메어의 어원인데요. 자고 있는 사람의 가슴 위에 웅크려 앉아 마치 가위에 눌리는 것처럼 악몽을 꾸게 만들죠. 한편으론 이 악마를 두고 인큐버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인큐버스는 위에 눕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인쿠바레에서 유래했는데요. 잠든 여성의 꿈속에서 유혹해 덮치는 악마로 목마로 알려진 서큐버스와 비슷하지만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죠. 정숙함을 요구했던 중세시대엔 이 인큐버스를 억압된 여성의 욕망이 꿈에서 드러났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붉은 커튼 사이로 검은 말 한 마리가 머리를 내미고 있는데요. 흰자만 보이는 눈은 이 그림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죠. 이 말에 대해서는 작가의 말장난이라는 설이 많은데요. 악몽 나이트메어의 메어가 지닌 또 다른 의미가 바로 암컷 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말은 원래 그려져 있던 것이 아니라 전시회 직전에 그려놓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말을 암컷이 아닌 수컷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이 아래 깊은 잠에 빠진 여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흰 드레스를 입은 채 늘어진 모습은 고혹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림 속 여인은 푸실리가 짝사랑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안나 랜돌트, 절친한 친구의 조카 딸이었죠. 그는 안나를 깊이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안나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말죠. 그리고 이 그림은 안나를 가지지 못한 푸실리 자신의 욕망을 표현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푸실리가 친구에게 쓴 편지 중엔 안나에 대한 꿈을 꾸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푸실리의 욕망을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이를 더 확신하게 만드는 건 이 그림의 캔버스 뒷면에 숨겨진 초상화입니다. 초상화엔 미완성으로 그려진 여인이 보이는데요. 앞서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과 동일인물 안나 랜돌트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그림은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뒤틀린 욕망을 암시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악마가 푸실리 본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푸실리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할 수단으로 꿈을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푸실리는 예술에서 가장 다뤄지지 않은 것이 꿈이라고 말했으며 이를 위해 따로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푸실리의 꿈에 대한 관심은 사실 문학에서 시작됐는데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문학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단테, 셰익스피어, 존 밀턴 등의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사랑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의 희곡을 너무 많이 읽어서 모든 구절을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한여름밤의 꿈은 여러 차례 그림으로 그려냈는데요. 이 과정에서 푸실리는 꿈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탐구하게 되죠. 하지만 꿈은 푸실리가 살던 시대에선 철저히 관심밖의 일이었는데요. 이는 당시 사회 분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은 왕과 귀족 중심의 사회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1차 산업혁명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고 있었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등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사람들은 더 이상 종교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고 불합리한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간의 이성을 믿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중요시했죠. 그리고 이는 미술로도 이어지는데요. 정확한 수학적 비례에 따른 엄격하고 균형 잡힌 구도. 그 목적은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것이 주를 이뤘죠. 그 외의 그림 스타일은 조롱받거나 폄하되었고 배척당하게 됩니다. 특히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꿈은 오히려 이성의 적이자 악으로 비춰지기도 했죠. 그럼에도 푸실리는 꿈이라는 아주 비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상황을 그려낸 겁니다. 사실 당시 지나친 이성에 대한 강조는 반발심을 불러오기도 했는데요. 이성과 합리에 대한 맹신은 반대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욕구를 막고 있었죠. 푸실리는 인간은 모두 드러나지 않은 충동과 욕망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인간의 감정을 외면한 채로 이야기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의 이론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프로이트는 꿈이 깨어있을 때 성취되지 않거나 만족되지 않은 감정, 즉 억압된 욕망을 표현한다고 말했는데요. 잠에 들었을 때 의식적으로 막고 있던 압박이 없어지면서 꿈이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꿈은 인간이 가진 무의식의 욕망인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푸실리의 그림이 실제로 프로이트의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죠. 프로이트가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발표한 건 1900년도입니다. 푸실리는 이 그림을 책보다 훨씬 앞서서 그려냈죠. 또한 프로이트는 푸실리의 열렬한 팬이었고 이 작품 악몽의 판화가 그의 서재에서 발견되면서 이 그림이 프로이트 이론의 모델이란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푸실리가 그림으로 그려낸 걸 프로이트가 이론으로 증명해낸 셈이죠. 결국 이 그림은 이성과 합리로 무장한 시대,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했던 욕망을 제대로 짚었던 겁니다. 당시 교훈이라고는 일도 없고 기괴하고 음산했던 이 그림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된 건 그들 자신도 모르는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이후 이 작품은 다가오는 낭만주의의 시초라 불립니다. 그리고 이성과 합리를 거부하고 인간의 감성을 중시한 초자연적이고 환상적인 그림을 그려내는데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또한 공포스러움과 로맨스가 더해진 프랑켄슈타인과 같은 고딕 소설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기괴한 악몽의 모습을 그려내 세간의 화제였던 푸실리의 걸작 악몽. 그 인성과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켰는데요. 그는 그림에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담아냈지만 어쩌면 억압된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또 다른 욕망을 숨긴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눈엔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